안녕하세요. 해설가 세경입니다. 꽃이 막 엄청 많죠? 떼로 있어요, 떼로. 떼죽나무입니다. 그래서. 이 등산하다가, 이거 보고 이렇게 지나갈 수 없어요. 근데 카메라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저 봐요. 이게 원래 떼죽나무거든요. 떼죽. 이 열매가 동그란 게그 머리를 깎은 그 스님들 있잖아요. 옛날에 중이라 그랬잖아요. 스님들 머리하고 비슷해요, 열매가. 그래서 그게 쫙 이렇게 많이 떼로 몰려 있다고. 중들이 떼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떼죽나무라 부르다가 이게 이제 떼죽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름과 관련되는 얘기는 얘가 그 열매가 독성이 있어요. 줄기도 그렇고. 그래서 이 열매를 찧어서 물에다 풀면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떠올라요. 죽어가지고 떠오른다는 거죠. 죽지는 않고 아마 기절하는 것 같아요. 잠시. 독성이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떼로 죽는다고 해서 떼죽나무라고도 부릅니다. 진짜 꽃들이 떼로 있습니다. 떼로. 떼로. 떼죽나무가 떼로 있는 산속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와, 보세요. 땡겨볼까? 잘 나오나 모르겠다. 잘 보이시나요? 우리 쪽둥백하고 좀 비슷하죠, 그죠? 쪽둥백 꽃하고. 근데 쪽둥백보다는 꽃이 커요. 참, 꽃이 적죠? 이게 쪽둥백 이거보다 훨씬 크고. 그리고 또큰 차이는 꽃이, 걔는 그두 줄로 나란히, 이렇게. 나란히, 나란히 줄 맞춰서 꽃을 펴요. 이게 쪽둥백 나무는 그렇고. 얘는, 이게 잎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좀 어지럽게 막 꽃이 피어갖고 있어요. 떼죽나무 특징이에요. 오면서 계속 하도 많아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이 나무를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고 있습니다. 보세요. 꽃이 떼로. 조금 있으면 이 바닥에도 이제 떼로 떨어지겠죠.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, 이제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나무가 시커멓죠, 그죠? 줄기가. 때가 많이 깼다고 떼죽나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가 없고. 이 열매 모양이 스님들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떼죽나무에서 떼죽으로 되었고, 물고기가 떼로 죽는다 그래서 떼죽이라고 부르는 떼죽나무과 떼죽나무 구경하고 있습니다. 비슷한 꽃으로서는 쪽둥백. 쪽둥백이 지금 다 떨어졌죠, 그죠? 꽃도 훨씬 크고, 꽃은 나란히 나란히 줄 서서 핍니다, 그거는. 얘는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모여서 그냥 확 핍니다, 얘는. 그래서 떼죽나무라 그럽니다. 여러분, 행복한 하루 되세요.